지난 7월 야신 김성근 감독님이 뜨거우면 지상렬에 출연해서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야, 지금 뭐 제작진들이 뭐 나름대로 지금 뭐 송구스럽지만 예, 민원이 올라왔는데 대장님. 네. 오늘 요 정도로 이제 용암 100기가 너무 쇼타임이다. 너무 짧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문진을 해줄 수 있는지 감독님. 예, 한번 예, 조심스럽게 예, 여쭤봅니다. 감독님. 아니, 그 이 대화 자체가 재미있네요. 오지 말라도 올 것 같아요. 아이, 감독님. 아이야. 야. 야, 그럼 감독님을 한 타석이 아니고 두 번째 타석에서도 또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레전드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모실 수 있다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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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특집 다시 돌아온 김성근의 순간들.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2023년 7월 14일 이후 딱 90일 만에 다시 뜨상을 문진하러 오셨습니다. 김성근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아, 환영합니다. 일단 저 보는 라디오에 또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좀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다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그 감독님 오시기 전에 어디서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고 오셨다고. 예. 어제. 네네. 예, 집 앞에서 공원 산책하다가. 네네. 전화를 받아가지고. 예예. 두 사람하고 한 거의 세 시간 이야기했어요. 아, 두 사람인데 세 시간이요? 예. 그러면 분명히 야구 얘긴데. 네, 거의 다 야구인 관계죠. 예. 야, 시작할 때 지난 7월 14일 이제 나오셨던 이제 방송을 저희가 잠깐 들어봤는데, 지난번에 감독님이 뭐 그 일부러 뭐 짜서 나오시는 분은 아니니까 명언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 감독님이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감독은 선수한테 베푸는 위치지 받는 위치는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크게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거요? 어제는 요새 우리 같이 돈 빌리고 있든지, 네네, 또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든지 학생이 있든지 이 친구들이 그만두고 갈 때, 네네, 누가 책임지냐. 우리는 춘다 하는 거는 코테스 밭이 실제 얼마큼 좋냐. 네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내가, 이달 초에. 네. 굉장히 슬펐다고. 아, 이달 초에요? 네. 예, 예. 왜냐하면, 실제 얘네들이 그만두고 왔을 때, 내가 손대다 보니까, 너무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 그걸 보고, 지도자가 뭐가 하고 있었냐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갖고 있는 게 마지막에 선수한테 킬러 줘야지. 네. 그 킬러 못 쳤다 하는 게 내가 너무나 부족했구나. 아. 애들한테 미래라고 하는 거 주지 못한 게. 네네. 근데 그게 요는 지도자 전부의 책임이구나 싶더라고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슬퍼 갖고. 아하. 막 그때부터 다시 1대1로 쉬는 날에 나가서, 네, 막 연습하기 시작한 건데, 네, 하다 보니까 잘 된 부분도 있지만 모자란 부분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이제 생각하셨을 때 잘 된 부분은 어떤 것이고, 아, 요거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실력 차이니까. 네. 그래서 콘 던질 때 제대로 못 던질라. 네. 그리고 콘 잡을 때 제대로 못 한다. 그 밤에 칠 때 읽다. 네. 그거가 눈에 보이게. 나 눈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예, 예. 선수한테 맡기고 또는 지도자한테 맡겨놨다. 또 이 선수들이 자기 학교에서 자기 클럽에서 할 때 네. 뭐로 배우고 있었냐 싶은 생각이 들으니까 아. 그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애들 미래라고 한 게 예. 이렇게 쉽사리 없어지냐 싶더라고요. 아하. 그 길을 계속 이제 길을 놔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지도자의 이제 몫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게 네. 소위 말해서 하루하루 만에 순간순간에 개우치고 느껴져야 되는 미세야 되는데 네. 그걸 얼마큼 고쳐줘야 되는데 세상살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먼저 하기 싫으면 남의 욕하면 돼요. 참. 걔도 못한다. 걔는 바이다. 어. 이거 뭐지 쉬운 말이에요. 야, 걔는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예. 예. 실치료는 뭐냐. 지도자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다. 자기가 안 됐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냐 싶어요. 네. 근데 그거를 집에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속상하시죠. 자, 네. 이걸 어떡하지 싶더라고요. 뭐 그게 선수들이 하루하루 볼 때 이 친구들이 미래로 누가 책임지냐 싶더라고요. 네네. 막 그런 슬픈 속에 있었지 않나 싶어요. 네. 나이가 이제 어린 선수들이니까. 왜냐면 그 어렸을 때는 아직도 이제 다른 길이 있는데 아, 이게 끝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 선수들은 당연한 일인데 자기가 갈 길이 뭔지 갈 길이 나라도 방법이 뭔지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쉽게 넘어가니까 이 아쉬움이라고 하는 게 네네. 가면 갈수록 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르쳤을 때 얘가 됐다. 이쪽에도 안심한 거 됐다고. 다음에 보면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이 사죠. 네. 그러다 보면 선수는 갈 길이 점점 멀어져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쫓아가야 되느냐, 잡아러 가야 되느냐. 네. 막 이쪽에서는 급하다 그럴까? 어떻게 해야지? 야, 이 속에 들어가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제가 소프트뱅크 있을 때. 네네. 제자가 왔는데, 5년 동안 일본 프로에서 한 나이에요. 네네. 그러면 야구를 엄청 잘한 건데. 예. 잘한다 하는 거다. 왔는데, 걔가 와가지고 부산에서 만났는데 내가 찾아갔는데 밤에 갖고 우리 방에 왔어요. 가르쳐달라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픈데 없냐 뭐 이런 물어봤더니 예예. 다리가 이만큼 부었어요. 왜 부었을까요? 자기가 이제 그만둘 시간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아 몸에서 이제 저 신호가 왔다. 예예. 네, 예. 그걸로 숨겨서 하고 왔는 거. 아. 그래서 너 앉으라 해가지고 한 시간 반 가까이 한 12시 반인가 한 시간 이야기했을게요. 예예. 예. 그리고 뭐 야구도 좋다 했다고. 이 순간보다 이때부터 살아가는 시간이 더 길다. 예예. 예. 그리고 미래로 의식하라 해가지고 설명했더니. 네. 본인도 야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구는 이제도 생각하라고. 지금 뭘 하느냐 생각하라. 네네. 막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 그 친구를 옷 벗었어요. 아, 유니폼을요? 네. 네. 벗었는데 결국 그 친구를 뭐라고 남았나 싶어요. 당하라 나한테 이야기한 거는 뭐 어제도 전화 와서 그러는데 감독님하고 하는 이 시간이 제일 즐거웠다고. 제일 힘이 들고 제일 네네. 즐거웠다고.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그럴 때 진짜 저 보람 느끼셨겠어요. 네, 그 친구하고 뭐라 할 때도 네. 순간이나 간 걸 놓치지 말아라. 네네. 막 어제도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네네.
우선 너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너 야구는 그만뒀다. 할 이야기도 뭐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을 신용하지 말아라. 남을 신경 쓰지 말아라. 신용하지 말아라. 아, 신용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네네. 믿지 말라고. 네네. 믿는 필요 하나도 없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만 의식하라고. 네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네네. 막 그런 이야기로 간절해 줬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되는 뭐냐. 책 봐라. 책 많이 봐라. 책으로 봐야지 길이 있다. 네네. 막 그런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였지만. 아까 그 뭐 감독님이 이제 그 어린 친구들한테 그 길을 좋은 길을 그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길이 안 보였을 땐 결국엔 책이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감독님이 이제 오셨다고 하니까 예 반응 문자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예. 도착한 예 문자 좀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호님, 김성근 감독님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최강 야구 오래오래 해주세요 감독님. 네. 마, 내가 하고 싶어도 때리는 아이니까. 문상민님, 김 감독님, 말씀 하나하나가 어록 그 자체네요. 네. 야,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 김성근 감독님의 50년 야구 얘기를 1시간 안에 담기는 너무너무 예, 쇼타임 부족하죠. 지난 7월에 모셨을 때 최강 야구 얘기를 이제 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야신으로 불리던 현역 감독 시절 그리고 감독님의 유년기 선수 시절까지 과거로 이제 여행을 하면서 감독님께서 직접 꼽은 기억에 남는 순간 딱 두 장면을 통해서 김성근 감독님의 야구 인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신이라 불렸던 당시 현역 감독 김성근의 순간은 1969년 마산상고 감독으로 첫 부임했던 순간입니다. 코스로 만나보죠. 패자는 되지 말자. 살아남아야 한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오로지 승부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려웠던 일본에서의 시간과 비교하면서 나는 늘 다짐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다. 힘들지 않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것이다. 사는 건 오로지 나의 힘이다. 아, 방금 이 들으신 컷은요. 저희 제작진과 김성근 감독님이 사전 인터뷰한 내용을요. 나는 자연인이다. 성우로 유명한 대한민국 넘버원 갑상선이죠. 정형석 성우님이 아, 목소리를 아, 전해줬는데 아, 어려웠던 일본에서의 시간 어떤 게 그 가장 힘드셨어요 감독님? 일본에서요? 네.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힘이 들었다는 과정은 없어요. 아, 일본에서 힘들었던 과정은 없어요? 한국 와서도 그렇고. 네네.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도 저는 야구 선질도 없었고 소위 말해서 머리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딱 하나 순간순간에 괴롭다 힘든다 이런 생각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와,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까도 감독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순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아 내가 이럴 걸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는 것도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괴롭다 하는 자체가 네네. 힘이 들 때는 나는 힘들 쪽으로 가요. 아, 편안한 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오, 야. 그러니까. 플레이 이러고 그다 있더라 뭐 있더라 하더라도 네네. 거의 다 척해 나다시피 났어요. 어. 나 아, 이건 아니다 하면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면 감독님 이제 우회 선배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야구 할 때 그럼 야 김성근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뭐 너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우회에서 채찍질을 했을 때 왜? 야구 선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감독님은 그때 어렸을 때 뭐라고 선배님한테 혹시 답하셨는지? 답은 안 하고 네네. 듣고만 있었죠. 아, 답이 없고?
답이나 가는 것보다 네네. 왼쪽으로 오른쪽에 흘러가 있어요. 그놈 말은. 네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듣고 그거 갖고 내가 그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분 그 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가보신 적이 없다. 없어요. 어, 그거는 그 사람이 인생이지 나 인생 나니까. 저도 감독님 좀 그런 유전자를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네. 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아마 저 마산상구 감독을 할 때나 네. 또는 키오네에서 선생을 할 때나 혼자서 연습 끝나고 선수들이 버스 타고 그 버스 같이 타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뛰어가요. 한 몇 킬로나 되는데요? 제일 길었던 거는 고양시에서 울릿출로 입구까지요. 와, 그러면 거리가 어마어마한데요, 감독님. 매일 뛰었어요. 와, 하루도 안 쉬고요. 네. 뭐 혹시 뭐 부산 같은 거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했다 뭐 했다 하는 자체는 네네. 머릿속에 없어요. 아니 그래도 감독님 이 저 신호가 올 거 아닙니까? 아, 오른쪽 뭐 무릎이 아픈데 어깨가 아픈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로 나오니까 나오는데 네. 지금 내가 80대 했을 때인데 네. 지금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이 먹고 이렇게 하면 무리가 이만큼 하시냐고. 네. 근데 그 이야기 해줘요. 나는 쭉 여태까지 누가 봐도 나는 오바바꾸야. 사람들은 그렇게 봤다. 나는 오바바꾸 아니었다. 네네. 그래서 몸에 자연스럽게 그런 점을 내가 갖고 있고 강하다. 아. 그치고 이 나이 되더라도 네. 힘이 든다 하는 의식이 높다. 그 너들은 안 된다 하는 의식 속에 살아왔으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걸 의식하니까 약하다. 내가 지금 힘이 들다. 실제 힘이 들다. 힘이 들다도 힘이 들려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막 쉽게 이야기하면 봉고 칠라때 봉고 칠때 가슴이 아파요. 예, 예. 아, 왔나 싶을 때 있어요. 감독님도 오시겠죠. 네. 예. 그 순간 해버려요. 그럼 그게 넘어가나요? 없어져요. 와. 사람은 그만한 능력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쉽지 않고요. 강하다. 예, 예. 감독님이 이제 SK 감독으로 이제 부임 직후에 2회 연속 한국 시리즈 이제 우승, 총 3회 이제 우승, 그리고 지금도 깨지지 않는 리그 22연승까지 하면서 SK 왕조를 열고 야신이라는 예 별명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예 여쭤보겠습니다. 감독, 김성근에게 야신이라는 별명이란?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신다고요? 네. 나는 네. 내가 나 스스로 한 물론 야신이라고 하는 김원효 감독이 붙인 이야기고 네네. 네? 나는 뭐 시합 도중에 그때 시합으로 내가 하는 작전은 거의 맞았어요. 거의 맞았어요. 네네. 그건 사실이에요. 예예. 네, 그래서 김 감독이 그 일부를 붙였는데 예. 야신이라고 붙인 사람한테 내가 쳤잖아요. 아, 그거 나는 약간 보이지 않는 아 이게 힘겨루기가 있네. 인정을 하면서도 내가 야신을 이겼다. 자, 그럼 감독님 여기서 열렬이들을 위한 김성근 감독님 TMI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이 최강 몬스터의 감독으로 부임을 하고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제작진이 보내준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본 김성근 감독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답을 아시겠다면 말이죠.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기발한 예 오답도 예 환영합니다. 네. 감독님 이제 저희가 그 제작진들이 한번 물어봤는데 감독님이 그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 어떤 노래냐고 이제 여쭤봤는데 감독님이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노래는요. 네네. 최면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네네. 일본에 계시는 장훈 씨가. 장훈 씨. 예. 네네. 같이 어느 자리에서 노래하는 기회가 있어요. 너무 예. 너무 하라 그래서. 네네. 후배니까 했어요. 예예. 하는 도중에 끝나면 박수예요. 어허. 너 다시 하지 말라고.
아, 이게 그 노래예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아이고, 사랑해야 하는지. 네네. 쉬우니까 배웠지. 네네. 노래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아하. 너무나 운치라. 그러면은 저 김성훈 감독님 그 라이브로 그 사랑해 당신을 곡이 한번 예, 한 소절만 예, 좀 불러주시죠. 그러면 저희가 예, 음악을 이어 붙이겠습니다. 예. 예, 그 노래도요. 네. 안 풀은 지 한 3, 40년 됐을게요. 와. 노래는 안 해요. 그러면 김성근 감독님하고 장훈 감독님하고 완전 청춘일 때 이제 부르신 거네. 그렇죠. 예예. 예. 근데 그거를 한번 일본에 장훈 씨 만나가지고 우리가 여기 초청하려고 초대하러 갔을 때. 네. 야, 네가 부르라고. 했는데. 네네. 그때도 역시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하지마. 아, 라나 에로스포의 사랑해 들으면서 예 3부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내 얘기도 들어줘.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레전드 감독님의 레전드 순간만 모아서 만나봅니다. 스페셜 특집 김성근의 순간들. 감독님, 그 얼마 전에 그 저희 라디오에 예 아주 그 재간둥이 구염둥이 정근우 선수가 이제 다녀갔거든요. 일단 컵부터 이제 예 만나보고 예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김성근 감독님과 이제 즐긴 인연. 나는 죽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죽었다. 최강 야구를 촬영하고 있는 야구장에서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을 목격했을 때 진짜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전생에 진짜 뭐가 있었나 봐요. 정근우 선수. 아, 전생에 제가 볼 때는 부부였던 것 같아요. 잔소리도 많고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 불편해 죽겠어요. 자, 그럼 열렬히 강주원님이 마지막 질문 또 보내주셨는데요. 정근우 선수 님 다시 태어나도 김성근 감독님과 펑고 하시겠습니까? 아, 또 똑같네. 아니 안 한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대신에 네네. 펑고는 한번 받을 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펑고를 받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인생을. 지치고 힘들고 거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하면서 아, 아픔은 똑같구나. 아, 정근우 선수가 이제 저희 이 방송에 나왔을 때 이제 잠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그 감독님 그리고 뭐 상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저 질문이 있는데요. 김성근 감독님에게 정근우 선수란 뭐 처음에 만났을 때 네 외야수였어요. 아 외야요? 내야수 아니었어요. 아 내야가 아니었어요? 네. 오. 그래서 막 화스로 외야로 시켜보니까 네네. 키가 작아서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내야로 갖고 와서 내야서 연습으로 많이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루수가 된 거예요. 아. 그 당시 정근우하고 최정희가 그렇게 잘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아마 정근우는 콘 던지기도 힘들었고 그 당시. 네네. 본인한테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 않나 싶어요. 네네. 그 또 워낙 쾌가 많아가지고 또 하다가도 뭐 일부러 쓰러진 척해요. 아 꾀가 많아요. 네. 아 쓰러진 척해요 감독님? 네. 어, 감독님한테 들킬 텐데. 아니 나는 안 나왔대. 그게 쓰러진 거 보고 쳐버리니까.
쓰러졌어도 그대로 쳐버리니까. 아니 그 정근우 선수가 감독님이랑 전생에 이제 부부 아니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생? 와 정근우가 장가 갈 때 네 저가 출해봤어요. 아 출해봤을 때 출해사에서 나오는 게 예 정근우가 한 거는 마크남바가 8번이에요. 8번이요? 8번이라고 행복해요. 아, 8번이요? 세워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코코로 하도 다 돼요. 아 오뚜기네. 네. 예. 거기 정근우예요. 예. 네, 그만한 체질로 갖고 있는 아이예요. 아 쓰러질 일이 없다. 네. 아, 쓰러지도 뭐냐는데 뭐가 하여튼 어떻게 예, 해요. 예예. 예. 네. 아 저는 그 저기 뭐야 그 정근우 선수가 그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그 가슴에 진짜 와닿는 게 형님 저희는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진짜 목숨 걸고 나가서 야구를 했다고 이렇게 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 정근우도 그 어디야 페이치에서 올림픽 있을 때. 네네. 정근우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 일본 팀 감독들이 정근우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참 좋은 선수라 좋은 선수라 했어요. 나가면 이루니까요, 무조건. 네, 네. 그 당시는 빨랐어요. 네네. 요새는 안 돼요. 아 요새는 왜 안 돼요 감독님? 네. 요새는 나가고 매세 나가야지. 나가질 못해요 요즘엔 아예? 27타수 무안타. 아 27타수 무안타 아니 뺄만한데? 아 그걸 뺄만한데 자꾸 쓰죠. 네네. 나가면 또 네. 그만한 분위기로 갖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기운이 있습니다. 정근우하고 예. 이대호하고 붙여놓으면 괜찮아요. 오. 둘에서 주고받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네네네. 괜찮아요. 예. 그 최강야구에서 지금 성적이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작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작년까지는. 예. 이제 또 다시 예, 정근우 선수 이제 예, 오겠죠? 정근우도 뭐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네. 아들 타로한테 약해요. 아들이? 예. 예. 못 치고 뭐 시합 때 예를 들어 편살 다치면 집에 가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애들한테 엿 먹어갖고. 네네. 아, 아들한테. 네. 아빠 왜 그거 뱉기 못하냐? 왜 못 치냐고. 네네. 아까 뭐 그 정근우 선수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감독님, 펑고는 한번 받을만 하다. 김성근 감독님에게 펑고란 뭐 어떤 건가요? 펑고라고 한 걸로요? 네. 와, 세계에서 그런 펑고도 없어요. 청계 치면 청계가 어려워요. 쉽게 받아 뭘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청계는 청계 쓸어줘야 돼요. 와, 다 어려운 거예요? 그 이래갖고 여기 타야 돼요. 아, 글러브 끝에? 그때 걸리면 조금 열어줘요. 아. 그래서 내가 탱겨요. 그 수비 범위가 넓어져요, 자연히. 아. 전부 훅 드세요. 그럼 글러브가 맨 끝이 이제 꺾일 정도로 치시는구나. 꺾이는 거야. 이래가지고 탈까 말까 타모. 그만큼 또 릴레시기. 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한 달 가까이 하면 양쪽의 사이드에서 한 3, 4m 늘어져요. 수비 범위. 와, 거의 뭐 저기 그물이네요. 그물. 그래서 네. 그물 수비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SK의 아이들은 네네. 그도 연습만 했고요. 그래서 성장한 거예요. 저는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했었던 게 감독님이 SK 계실 때 천승했을 때 지상렬이를 예 불러주신 거예요. 와서 저 시구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SK 프론트 그분들이 아니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왜 지상렬이죠? 라고 했더니 일단은 거기 가서 이제 감독님을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독님 이제 계신데 이제 인사드리러 갔잖아요. 갔는데 감독님 왜 지상렬이에요? 라고 여쭤봤더니 난 그냥 당신이 좋아요. 와, 그 말씀해 주셔서 제가 천승 때 이제 저 시구했었잖아요. 네네. 자 이제 앞에서 내드렸던 퀴즈 정답 좀 예,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요. 감독님이 최강 몬스터즈의 감독이 된 이후에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요.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본 김성근 감독님은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예, 이게 문제였죠. 도착한 문자 좀 보겠습니다. 나정님, 내가 아닌 것 같소. 예,
유경선님. 감독님 반응은 그냥 푹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극 늘 그렇듯 담백하게. 이혜경님. 내가 왜 이렇게 늙었어? 다시 찍어요? 아닐까요? 허허. 윤인희님. 잘생겼네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미남이세요. 예. 자 정답은 감독님이 예 직접 예 말해 주시죠. 자 정답은 정답은요. 네. 왜 이렇게 주름이 많냐 했어요. 예? 주름이 이렇게 많냐 했어요. 왜 이렇게 주름이 많냐? 왜 이렇게 주름이 많냐? 오호. 저는 잘생기게 되게 잘 나왔네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주름이 그렇게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막 그때 막 찬란께도 있었지만은 네. 저 사진 찍을 때 잘 찍으라 했어요. 네. 주름 이렇게 내지 말라고 했어요. 어허, 그거 약간 뭐 요즘에 그 포샵 처리 이렇게 하면은 주름이 좀 없어 보이는데. 그건 안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최강야구 그 방송할 때는 뭐 감독님이 이거 뭐 저 잘생기게 아주 그 잘 나온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감독님이 이렇게 뵀을 때 거울로 봤을 때 저희 그 남자들끼리 왜냐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김성근 감독님 하면 옷도 진짜 잘 입으시고 미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핸섬 가이라고. 감독님 모습을 봤을 때 어때요? 거울로 봤을 때? 내가 네. 남자들이 네. 또 사람은 나이 먹어서 거울 볼 때 네. 제일 슬퍼요. 그게 자기가 현재 보이구나요. 지나가 네. 지나간 세월이. 네네네. 여기서 이렇게 자라왔던 이 흐름이 여기 남아 있다고. 그거 볼 때 나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100% 들어요. 감독님도 내가 이제 나이를 좀 먹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려올 때가 있으시네요. 네. 자, 뜨거우면 지상렬 공식 인별그램에 감독님의 프로필 사진 올려놨거든요. 백화점 상품권 받을 분들은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요. 유옥주님, 감독님은 쉬실 때 뭘 하면서 쉬시나요? 감독님의 여가 생활이 궁금합니다. 네. 여가라고 하는 거나 쉬는 타이밍이라고 체포를 시간도 많고. 네네. 그날 했던 거로 메모를 해야 되고. 메모를 진짜 항상 하시더라고요, 감독님. 네. 해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선수로 가지고 오늘로 얘가 어떻게 됐기를 내일이 어떡할까 고민거리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아니 경우는 뭐 혼자 서울에 숲 갖고 운동하고 있고. 네네. 네. 근데 편하게 있을 때는 거의 없어요. 그 감독님, 그 뭐 예전서부터도 이제 마찬가지고 야구, 축구, 뭐 다른 스포츠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같은 방이잖아요. 그러면 저 운동하고 싶어요. 저 운동할래요.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감독님?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자체가 네. 그거 갖고 평생 살겠다는 생각 가질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줄어보면서 네. 그게서 뭐가 나한테 남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그렇게 우리나라 모든 걸 전부가 다 시작할 때부터 프로라고 의식해요. 그러니까 슬퍼요. 나중에. 예, 예. 이 하면서 그게서 즐거우면서 다음에 타이밍에 또 다른 거 자기한테 들어오면 그게 자기한테 남는 재산이에요. 야구만 할라, 축구만 할라, 뭐만 할라 하니까 사람들이 자체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나같이 야구만 하더라도 다른 걸 의식이 안 하니까 이 야구가 편안한 거예요. 네. 다른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의식을 안 하고 한 길로 가시니까 오히려 불편함이 없다. 없어요. 네네. 이완우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독님, 선수들 혼내실 때 지금처럼 조근조근 혼내십니까? 아니면 버럭 화내는 스타일이십니까? 화낸 거네요. 네. 감독 할 때도 뭐 프로에 있을 때도 그래요. 1년에 한 번 투볼 때는 간단해요. 저는 화내는 거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이렇게 화내는 분들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한두 번 할 때는요. 네네. 심해요. 아 이게 무서운 건데 1년에 한 번은 진짜 무서운 건데. 할 때는. 예. 야 너 뭐 하려나 가라. 너 야구할 필요 없어 가. 아니 감독님 근데 제가 뭘 잘못했는데 가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와 그냥 그러면 그냥 그거로 끝인 거네요. 끝이라가 그렇게 하면서 네네. 하나의 야단 칠 때는 본인이 야단 칠 때도 있겠군요. 네. 팀 자체 다른 선수들한테 자극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어. 내가 야단 친 아이들은 네네. 각 팀에서 거의 다 베테랑들이었어요. 스타들이에요. 아, 캡틴들. 네. 아, 그러면 그 혼내킨 선수 중에서 그 기억에 남는 선수들이 뭐 누구 있을까요? 예. 그 대한민국 각 팀에 다 톱클래스, 톱클래스 애들. 어, 박용택 선수도 엄청 어려워하던데. 박용택이요? 예, 예. 박용택이도 요새는 그거 하죠 뭐. 목소리 작게 하라고. 목소리 작게 하라고요? 네, 방송할 때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너. 아하. 그럼 뭐라고 해요? 네? 박용택 선수가? 어 그래도 나도 이제 감독님 좀 나이가 조금 이제 됐는데 예. 이번에도 어디 올림픽 아시아 대회 갔다 와서. 네네. 너 되게 시끄럽더라 이마. 시끄러운 소리 해야 뭐 파기 안 하니 됐어 목소리는 아 지겨 일년 지겨 아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 고우석 선수가 또 깔끔하게 또 마무리해 줘 갖고 아 너무 감사했죠 그거도 네 제가 그 뭐야 문자를 보내줬어요 고우석 그 마무리 투수한테요 박용택 네. 선수한테 예예 네. 예. 너 수고했다 우선 축하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그 마지막에 너 편살 따라고 잘했다. 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 예. 편살 따가 네네.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1시간, 3시간 반 가까이 말을 한 거는 그 내용이 많아요. 네. 거기에서 그 야구 속에서 선수들의 결합이 되어 있는 걸 보였어요. 네네. 거기에서 선수들이 하나하나가 전부가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면 이석이가 탱기 오래간만에 이야기해요. 네네. 그거 베이징 올림픽 그 후에 처음에 한 것이죠. 어허. 아주 그냥 내구성이 단단해졌다. 예. 9400번님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이번에 특히 인상적인 선수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국제대회 나가는 야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요. 네. 마 제일 좋았던 걸로요. 우리나라는 포스가 없어요. 아 포스가 없는데. 예예예. 예, 예. 아까 말씀하신 오늘 결승전에 그래. 네, 네. 그 포스예요. 그 포스가 우리나라이구나요. 네예. 그 어려운 장면에서 고우석이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변화구 3개 던졌다는 기록이에요 그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구질을 연속해서 3개 던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점도 보스가 피처가 캔슬하든지 뭘 할 때인데 예예. 고우석이가 그대로 던졌잖아요 3개 예예. 그거는 뭐 내가 보고 있어도 놀랄 정도예요. 와, 이 캐쳐 보라 싶었어요. 예, 예, 예. 아, 보석 발견했습니다. 네. 네네. 0849번님. 예, 김성근 감독님, 최강 몬스터즈 선수들 중에서 아픈 손가락 같은 선수가 있다면, 후,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요? 뭐, 아픈 손가락이네요. 손가락이 아픈 애도 아픈 머리도 많아요. 아픈 머리도 많아요. 손가락보다도 누구누구예요? 아픈 머리가. 그러니까 다들이 네. 나이가 돼가니까 그렇죠. 자기 몸이라고 세이브하려고 그러고 자기 여기서 야구하고 여기서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캡이라고 그럴까? 응. 이거는 선수들이 전부가
이제 힘이 드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구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집에 가면 또 가정도 있고 또 육아도 해야 되고. 네. 그 코너 속에 볼 때 그렇게 나와들라도 나한테 야단맞으니까. 네네. 네. 뭐 박연택이 오더라도 뛰라. 네. 아파요. 아프면 뛰어 괜찮아. 아니 얼마나 뛰어요 감독님 보통. 그때그때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 어느 정도 이제 러닝한다? 보통 야구장은 뭐 네. 야구장에 랩스테이스 라이트로 왕복 10번은 뛰어요. 이야 왕복 10번이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요 보통? 시간 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아 그냥 뛰어라? 나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걸 떼고 끝나면 조금 오버하게 뭐 또 50m 10번 뛰어요. 와 50m 10번이요? 네. 어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놓으면 네. 몸은 1년 내내 단단해요. 맞아요 맞아요 감독님. 네. 적금 해놓는 거죠 체력을.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김성근 감독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 광고요. 뜨거우면 지상열.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야신 김성근 감독님과 특집으로 한 시간 동안 예 따숩게 예, 대표받는데요. 감독님 이미 50년 동안 이제 야구를 하셨지만 감독님의 앞으로의 이 계획 행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요새도 그 생각이 많이 가지는데요. 네. 언제까지 제가 야구 할지 나는 모르겠지만. 국민학교나 올려나이들이나 이런 걸 가르쳐 주십니다. 아, 어린 친구들이요? 네, 그 실제 해보니까. 네.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해보니까, 와, 소질이 크나 하는 선수가 너무 많지 않냐 싶어요. 그 걔네들을 어떻게 키워주느냐 하는 것도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네. 네. 아, 요즘에 그 초등학교 학교 저 친구들도 야구하는 거 봤는데 와 수준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감독님. 예. 그 친구들도 하는 단계가 많이 바뀌어가 있으니까 언제 또 올려줘야 되느냐. 네네. 막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오실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그 저 뭐 이제 세상사 살면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독님이 뭐 어른으로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이번에 아시아 대회에서 야구가 이겼다. 이겼을 때 하나가 돼 있더라. 그래요? 하나나 간 거는 남을 의식 안 했구나요. 지금이 생각했구나요. 네네. 이 의식으로 세상 사람이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른 잡념은 접어두고 한 길로 가자. 집중해라.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이거 하면 나한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 따질 필요 없지 않냐 싶어요. 야 지금 아쉬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고선미님 리스펙하는 김성근 감독님 몸 건강히 오래오래 야구해 주세요. 존경합니다. 아유 상렬이도 진짜 존경합니다. 아 김성근 감독님 예 보내드리면서 드라마 스토블리그 OST 중에서 이원석의 큐사인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에러, 에러, 에러.